났어요. 어. 아이 그런 난리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. 네. 아이 아들한테 이거 준 게 굉장히 후회스럽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있어도 자식들한테 공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합니다. 난리가 났대요. 저게 어느 집이나 다 있을 법한 일이거든요. 왜냐하면 네. 부모님이 안쓰럽고 그 잘 못 나가는 자식이 너무 애처로우니까 와서 사정을 하면 그걸 얼마 주는데 그 주변 그래서 예, 부모님들은 이 자식 누구 많이 주고 적게 주지 말고 공평하게 똑같이 아무도 안 줘야 돼. 예. 아니면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저는 부모님한테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립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동생이나 뭐 언니를 줄 수 저도 괜찮게. 훌륭한 분이네요. 하여튼 전화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자, 여러분들의 실시간적 의견들 좀 볼까요? 네. 재산 때문에 친정아버지 결혼을 반대했는데, 그래도 그러니까 재혼 말씀이시군요. 황혼, 네, 황혼 재혼. 네. 네. 자, 돈과 재산이 없어도 좀 있는 척 해야 자식들이 대접을 해줘요. 맞아요. 네, 조금 그러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? 네. 자, 2049님, 새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산이 새어머니 형제들에게 가게 생겼어요. 어쩌죠? 아니 새어머니 형제는 왜요? 그러니까 그 권리를 다 그쪽에서 가져간다는 말씀. 네, 그러니까 새어머니하고 그러면은 원래 어머니의 자녀 사이에는 그러니까 계모 계좌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. 아.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주 일찍 재혼을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30년을 평생 모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을 했는데 새어머니를 네 새어머니 네.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재산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어요.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평생 이거는 네 거다 내가 죽으면 너 줄 거다 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의 형제 자매들 조카들에게 전부 다 재산이 가게 된 겁니다. 어머. 근데 이럴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계모와 자녀 간의 관계시라 그러면 입양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해서 상속권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것 좋고요. 그게 이미 시간이 지나서 어려우시다면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미리 이렇게 자녀에게 주도로 유언장을 받아 놓으셔야지 이렇게 뭐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아유, 참 다음 문자 볼게요. 네, 자식들한테는 재산이 있어도 없는 척 죽는 소리를 해야 된다. 없어도 있는 척, 있어도 없는 척. 네, 의견이 다르네요. 네, 35년 전 큰형이 상속받은 시골 땅이 30배 올랐대요. 지금 좀 나눠주셔야죠, 이거. 이런...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받을 방법이 좀 없습니다. 없어요? 네, 왜냐하면 KBS